반갑습니다. 자본나시TV의 자본나입니다. 오늘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죠.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 여기서 올락 탐사를 한번 해볼 테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남해 양화금방파지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올락 손맛을 좀 봤죠. 그리고 저쪽 갯바위 쪽으로 나가면은 또 자그만 에릭들 좀 많이 잡았던 작년 영상이 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예, 제가 사용할 장비는 실력이 UL대입니다. 그리고 닐은 2000번 스피닝 닐이고 합사 0.45 쇼크리도 오늘 70cm 정도 주고요. 1호 가본 라인입니다. 자, 노미스 지그 헤드 1.5g에 노미스 1 사용해서 낚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첫 캐스팅. 자, 상청부터 해가지고 낚시하면서 또 조금씩 조금씩 중청, 하청 이렇게 다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첫 캐스팅하고 홀릭을 시키면서 천천히 리트리브 해보도록 할게요. 액션은 뭐 별다리 크게 주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춥습니다. 우리 출조하시는 조사님들 계시면은 방한에 엄청 신경을 쓰셔가지고 출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캐스팅은 입질이 없네요. 약간 상청을 먼저 노려보도록 할게요. 캐스팅하고 바로 리트리브. 지금 만주에서 간조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간조로 한 3시간 남긴 그런 상황이죠. 자, 헤트. 자, 첫 번째 올라가 왔네요. 자, 아이고. Nope. 설 걸렸네요. 빠져버렸네. 자, 또 히트. 어이, 히트란다. 입질. 바로 입질을 오네요. CR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작은 개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툭툭툭툭 건드리는 거 보니까요. 자, 왔어요. 왔습니다. 자, 왔어요. 왔어요. 하하, 사이즈가. 봅시다. 자, 사이즈가 요만하네요. 한 15cm 되겠습니다. 아, 기준치 정도 돼 보이네요. 이거는 일단은 모아볼까요? 방생? 일단 첫 몰라. 이거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얘들이 흡입을 할 때 낚싯대에 미세하게 느낌이 탁 옵니다. 툭 하는 느낌이 오면 크게 줄 필요도 없어요. 살짝 챔질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챔질 살짝 해주시면 자동 후킹이 되니까요. 자, 입질 히트. 요거는 힘을 좀 쓰네요. 자, 힘을 좀 씁니다. 그래도 그만한 사이즈네요. 네, 힘을 좀 썼지만 사이즈는 아까 처음 잡았던 그녀성만한 놈이네요. 자, 사이즈는 아까 그녀성만합니다. 여기도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가라. 자, 오늘 보니까 전부 개체가 요런 개체들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오늘 마리수는 하겠는데 사이즈는 영 안 나오겠네요. 보니까 오늘 어차피 여기 남해 양화금 탐사차 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사이즈 이런 것보다는 볼락이 나온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짬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드 바로 떨어지는 걸 바로 받아 먹었네요. 자, 아이고, 얘도 날라옵니다. 날라와. 아, 전체적으로 오늘 사이즈가 딱 이만한 애들 14, 15 정도 되는 애들만 나오고 있네요. 자, 사이즈가 딱 14, 15 정도 되는 애들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야가금 방파제입니다. 얘도 바로 방생. 좀. 또 쇼파이트.
네, 작은 녀석들이 이렇게 뭐 쇼파이트 답에서 웜을 이렇게 벗겨놓고 가네요. 아, 여기 사이즈만 조금 괜찮으면 요 정도 고기가 나와주면 좋은데요.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 자, 떨어지는 걸 탁 받아 먹네요. 아, 얘도 사이즈가 얘는 더 작은데요. 13 정도 되겠는데요. 아, 더 작아졌습니다. 자, 얘도 바로 방생할게요. 하이트. 어따, 이건 좀 사이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날라오는 건 몇 가지인데요. 자, 이건 기준치 되겠네요. 15cm. 자, 얘는 15cm 되겠습니다. 아, 오늘 뭐 그럭저럭 손맛은 납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자, 얘도 방생할게요. 오늘은 다 방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cm. 어. 자, 오늘 바꿔볼게요. 이 웜이 자꾸 숏바이트가 나면서, 네, 꼬리가 하나 잘려 먹었네요. 자, 핑크색 웜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게 꼬리가 있는 웜인데, 꼬리가 몰락이 끊어 먹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입질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자, 핑크 웜으로 바꿨습니다. 핑크 웜으로 해볼게요. 1.5g 핑크 웜 바꾸고, 자,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9초에 숏바이트. 자, 히트. 자, 얘도 딱 15cm 정도 되겠네요. 자, 이것도 방생. 가라. 자, 히트. 자, 왔습니다. 사이즈가 아쉽습니다. 일단 바로 방생. 자, 히트. 아이가, 갈수록 사이즈가 더 작아지는데요. 하하, 이거 사이즈가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어쩝니까 이거. 가라. 자, 히트. 하하, 이거 느나느나인데요. 느나느나. 느나느나면 뭐합니까. 사이즈가, 아, 얘는 좀 크다. 자, 얘는 사이즈 좀 됩니다. 15 나오겠네요. 가라. 자, 히트. 히트. 오, 이거 사이즈 된다. 오, 와우. 이야, 오늘 최장 볼락. 최장 사이즈. 자, 오늘 최장 사이즈. 오, 지기네요. 와우. 사이즈 지깁니다. 오늘 최장 사이즈. 바로 개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는 16, 17 나오겠습니다. 최장 사이즈 16이 조금 모자라네요. 오늘 최장 사이즈입니다. 따봉. 아, 갑자기 바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6cm 방생을 했습니다. 한 마리라 가지고. 아, 또 히트. 자, 하하, 얘도 15 정도 되겠네요. 자, 14, 15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생. 자, 바람이 터졌습니다. 바람이. 하하, 이거 재미는 있는데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바람이 터졌습니다. 히트.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얘도 한 15cm 되겠네요. 얘도 방생. 가라. 자, 사이즈가 아쉽습니다.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바로 가라. 얘도 사이즈가 아쉽네요. 아, 오늘 전체적으로, 자,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 34 뭐 이 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느나느나. 가라. 자, 히트.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오늘 거의 뭐 너나나나 나오는 주민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사이즈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오늘 확실하게 고기는 많습니다. 자, 얘도 13, 14 되겠습니다. 네, 바로 방생. 자, 히트. 아이고 작아라. 아이고 작아라. 뭐야, 보거. 보거가 낚였습니다. 보거가. 야, 이 보거가 낚였네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웜을 자꾸 누가 끊어 먹길래 이런 경우가 있나 싶었더니 보거가 자꾸 웜을 끊어 먹었네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들리죠? 보고가. 자, 이빨 가는 소리. 보고 이빨 가는 소리. 자, 히트. 자, 히트, 히트. 사이즈가 갈수록 아쉽습니다. 여러분. 양아금 방파제. 아, 사이즈가 갈수록 아쉽습니다. 얘도 바로 방생. 자, 또 히트. 어이구. 자, 완전 일탈피. 일탈피. 야, 얘는 사이즈가 조금 됩니다. 얘도 바로 방생할게요. 이거는 시주지 되겠습니다. 아쉽네요. 12cm 바로 방생. 완전 뭐 일탈피입니다. 일탈피. 얘도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 13 정도 되는 놈입니다. 자, 12, 13 되겠네요. 바로 방생. 천천히 가보면 히트. 재밌습니다 오늘. 뭐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지 오늘 뭐 손맛은 제대로 뽑아갑니다. 사이즈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자, 12cm 방생. 자, 야옹이가 와 있었네요. 야옹이 한 마리 나오면 야옹이 한 마리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 자, 야옹이 밥이 왔습니다. 히트. 고양이 밥이 왔습니다. 오, 이거는 사이즈 좀 됩니다. 고양이 한 끼 식사 되겠습니다. 오, 사이즈 좋네요. 이거는 기준치 됩니다. 기준치 나왔습니다. 야옹이 식사. 기준치. 야옹이 식사 왔네요. 야옹아. 야옹. 야옹. 먹어. 많이 먹어. 바로 받아 먹네요 야옹이. 예, 잡았나TV에 잡았나 오늘. 아, 여기 남해 양아금 방파제. 아, 약 1시간 반 정도. 예, 지금 11시 한 40분 정도 됐네요. 아까 10시 15분부터 낚시를 했으니까요 한 1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아, 손맛을 많이 봤고요. 아, 기준치 사이즈 15가 되는 거는 지금 좀 애매합니다. 어, 그리고 16cm 한 마리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있다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고 나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낚시하시면은 몰락선만 아주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이즈가 조금 작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남해 양아금 방파제 오늘 몰락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잡자마자 방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물은 없네요. 일단 영상에 보여지는 마리수가 한뭐 찍힌 것도 있고 안 찍힌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2, 30수 한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남의 양아금은 다음에 조금 더 키워가지고 낚시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잡은나이스TV의 잡은나였습니다. 다음에 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